자, 우리의 하체 제대로 한번 운동해 보겠습니다. 박대원 물리치료사. 네네. 아, 선생님 하체 운동을 배우기 앞서 선생님의 하체가 보이는군요. 예. 아, 진짜 튼튼하시네요. 부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 예.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운동은 앞서 예? 선생님들께서 하체 운동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선수들이 하는 운동을 좀 쉽고 간편하게 응용해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어떤 건가요? 자, 좌우로 먼저 움직여 보실 텐데요. 예, 좌우로. 좌우로 움직여 보실 텐데 하나, 둘 하신 다음에 반대쪽 손으로 복숭아뼈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아, 복숭아뼈를? 그렇죠. 아, 이거 본 것 같아. 네, 좌로 이동해서 하나, 둘 하실 건데 이제 해보시면은 움직이신 다음에 허리를 구부려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렇게 되면 허리 부상도 좀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무릎 부상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서 엉덩이가 내려가준다는 느낌으로 찍었다가 아. 그렇죠. 다시 이동해서 하나, 둘 스톱! 그렇죠. 선생님 지금 여기 시청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여기를 딱 찍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네,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동할 때는 조금 천천히. 빨리. 네, 이동할 때는 조금 빨리 내려갈 때 올라올 때는 좀 천천히 네. 하시면 되는데 하나 둘 하고 천천히, 자, 천천히 다시 일어나 주시고요. 자, 그리고 좌우로 하나, 이동해서 둘. 다음에 안쪽으로. 요거 김정근 아나운서 저기 태극 전사들 지금 축구 경기 전 스트레칭 상황으로 좀 중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예. 자, 예. 준비 시작. 하나, 둘. 어, 자, 지금 이제 그렇지. 기분 좋은 날에 출연하기 하나, 위해서 오늘 장정희 씨와 그리고 아, 명창이죠. 하나, 남창희 씨와 그리고 기분 좋은 날에 터줏대감 김한석 씨 세 분이 이제 몸을 풀고 있습니다. 김한석 하나, 씨가 둘. 약간 기분 좋은 날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 하체가 약간 좀 부실해 보이기도 하고요. 아, 장정희 씨 산을 뛰어다닌다는 얘기처럼 아, 뭐 자세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오, 야, 이거 해보니까요. 예. 진짜 제대로 운동이 되네요. 잠깐인데도. 네, 이 동작은 양쪽 번갈아 가면서 네. 15번에서 20번 이렇게 네. 해주시면은 유산소 운동도 되고요. 하체 네. 근력 운동도 되고 네. 그리고 선생님도 숨이 차시네요. 예. 하시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여러분 느끼시죠? 박대원 선생님도 시범을 보이시면서 지금 숨이 찰 정도예요. 좌우 몇 번이 되겠죠? 좌우 10번에서 15번. 10번에서 15번 잊지 마시고. 네.